HFR이네요. 자, 뭐 위쪽에서 박스 만들고 큰 폭의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크게 떨어졌는데요. 자, 뭐 나쁜 게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실적이 어떤 정점이냐?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차익성 흐름이 좀 나왔고요. 이제 뭐 바닥 다지고 여기서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그래 커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이전처럼 반등이 좀 올라갈 거라는 부분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. 그래서 26,000원대 정도면은 반등성이 나올 거라고 보이지고요. 한 27,000원, 8,000원대. 그러니까 지금은 살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흐름이냐면 이거는 통신 장비 쪽이나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게 작년에 폭등을 했지만 이어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실적이 단발성이냐, 지속될 것이냐, 통신 쪽 관련된 부분,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되지만, 그 다지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박스 형태에서 하단에서 좀 변동성을 만들 것 같아요. 손절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다리세요. 그 가격대를 27,000원대로 드릴 테니까 빠르게 대응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. 27,000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